눈으로 따라가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자, 드디어 이천 현장의 식재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며칠간 식재 공사를 이호가 어떤 느낌으로 왜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식재를 하고 있는지 현장 속으로 눈으로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장 시작. 구조물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식재로 들어갈 텐데요. 식재는 나무마다 각기의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색감을 본다든지 나무의 형태를 본다든지 그 공간을 메워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더 멋스럽게 한다든지 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식재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리사가 셰프들의 조리법이 있는 것처럼 손맛이죠. 그래서 이것도 2호의 손맛을 가지고 어떻게 식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현장은 약간 계단이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저희가 이렇게 크레인을 이용해서 수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서 올리는 것은 작업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의 노고도 덜기도 하지만 수목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지요. 자, 어느 정도의 식재할 수목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때 장을 보면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어떤 요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나는 것처럼 오늘 정말 가득하게 식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까이 목적이 있는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품종별로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질서가 있거든요. 품종별로 놔놓고 얘 들어갈 위치가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얘네들이 식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대략 심어야 할 식재할 공간들에다가 대략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럴 때 가장 큰 나무부터 심기도 해요. 가장 큰 나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현장에서는 지금 이 자작나무가 가장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작나무의 중심을 먼저 저희가 딱 잡아 놔놓고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펼쳐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작곡가는 오손줄에다가 그 음표를 그리면서 음악을 만들고요. 글을 쓰시는 분들은 200자 온거지에다가 글을 씁니다. 저희는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를 담듯이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담는 그런 직업군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식재 이야기가 그래서 되게 재미난 거고 모든 정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이야기가 이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지금 저희가 왼쪽에 지금 자작 먼저 심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저희가 심으려고 해서 오른쪽에 지금 이쪽 전문가들 임진 쪽부터 시작해서 정원 중 창고까지 심고요. 저 넘어서까지 저희가 심을 겁니다. 모든 식재가 어디부터 심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자작나무가 거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얘를 먼저 딱 심어 놓고 그 다음부터 자리 배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식재하실 때 꼭 위치가 거기에 맞다 맞다라는 것들을 정하실 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중심을 잃고 나갈 거냐라는 것들도 사실 이 안에 되게 질서가 있는 것들이죠. 참고하세요.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벼룩나무를 자리할 건데 이 자리할 때 우선 나무를 위에 있는 걸 풀어서 모양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집 안에서 봤을 때, 집 밖에서 봤을 때 그 좌표가 어디가 가장 좋은 위치인지를 찾을 건데요. 이게 바둑으로 하면 한수 두듯이 되게 여러 각도에서 중요한 타점의 위치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것을 보여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장 멋있게 보려고 하는 위치가 또 어딘지를 재차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한번 세워볼게요. 드디어 이제 배롱나무 위치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보고 집 밖에서도 보고 저거 계단에 올라오면서도 보고 벌써 한 네 군데에서 저희가 좌표를 하나 거실 앞에 메인 거실 앞에 여기 이쪽 계단에서 앞에 저 올라오면서 앞에 네 군데에서 저희가 위치를 봤죠. 그만큼 저희 정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위치를 선정한다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 이제 저쪽에 지금 자작나무도 저희가 식재하고 있는데 나무를 하나 올려서 모양을 하나마다 보면서 이게 요 위치가 나을지 저 위치가 나을지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이 예쁜가 요렇게 그래야 각도가 예쁜가 아니면 꽃꽂이 할 때 꽃을 꽂을 때에도 어떤 방향의 꽃을 꽂아 선이 더 사는가 라는 것들을 조정하듯이 나무 심는 것도 하나하나마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심으면 정말 그림 그리는 것 같은 재미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식재 전에 사진 잠깐 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하고 점점 자작나무가 겹켜의 레이어가 쌓여가면서 작은 공간이지만 두터운 작은 숲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어가 계속 켜켜이 쌓여가는 느낌으로 내기에는 자작나무가 상당히 효과적인 나무인 거죠. 보통의 나무들은 워낙 밥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군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런 나무들은 레이어가 쌓여가는 느낌 때문에 이 가지의 줄기의 느낌들이 점점 살아나서 승폭되겠죠. 이런 멋으로 식재가 자작나무는 되는 것 같죠. 배롱나무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에서 계단에서 방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 안에서도 거실 가서 볼게요. 자, 이쪽 안쪽에서의 자작나무는 이제 어느 정도 식재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정원에서 저희가 늘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두텁게 만들어줬을 때 효과는 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담 바깥으로도 저희가 식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이 집은 요 오른쪽에 지금 담 넘어서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텃밭에 있는 부분에다가 자작나무를 제가 다섯 그루를 더 심어서 지금 사진에 나가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볼 때에 뭔가 그 담을 통해서 단절된 느낌을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작나무가 이어지게 되어지면서 우리 집에 느낌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저거 완성된 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식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며칠간 이어질 텐데요. 오늘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식재가 됐는지 한번 키포인트로만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오늘 가장 이 전체 정원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수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자작나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저쪽에 파고라가 보여지는 정원 하나하고 길쪽에 파티하는 정원이에요. 이쪽에 원형이 테두리 보여지고 있는 이 정원이 두 번째 정원, 저 이해가 세 번째 정원입니다. 도면 이야기는 앞에 가시면 아마 2000 현장이 있을 테니까 도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자, 그런데 식재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자작나무로 상상을 했죠. 이 자작나무로부터 중심을 해서 저쪽 정원과 가운데 정원, 저쪽 끝에 있는 후정원까지 연결되어지는 모든 정원의 중심이 자작나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식재도 그래서 자작나무부터 심기 시작을 했죠. 근데 자작나무 심을 때에도 저희가 배열을 보면 지금 나무를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쪽도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면은 이호가 1, 3, 5, 7, 9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약간 1, 3, 5, 7, 9라고 하는 주는 숫자의 어떠한 그 완벽함? 그러니까 원래는 2, 4, 6, 8 가야 되게 짝이 맞을 것 같죠. 근데 정원에서 만들 때 보면은 1, 3, 5, 7, 9라고 하는 식재 배열로 갔을 때 상당히 자연스러운 식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잠깐만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 5, 8, 5 이렇게 저희가 배열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거로부터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모든 식재의 순서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잡고 그 다음 아이가 들어오고 그 다음 아이가 들어오면서 식재가 또 파생되어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작나무를 가지고 중심에 심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자작나무 심을 때에도 제가 지금 움직이면서 이쪽 파티하는 정원에서 봤을 때 자작나무가 결이 보여지는 게 다르고요. 저 거실 안에서도 봤을 때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저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이 정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이 정원을 제가 설계할 때에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집에 올라갈 때에 이 하늘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이 하늘의 그림을 그리면서 저 자작나무 이파리 파릇파릇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본정원이 보일 거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정원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작나무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계단에서 올라왔을 때의 자작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마주하게 이 메인 정원 그리고 이 자작나무와 피아노를 연상케 하고 있는 이 목재 파티션을 통해서 다음 정원이 보여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의 이 자작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 위치를 계속 확인했다는 것이 있죠. 또 제가 저쪽 위에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비슷하지만 다른 결의 느낌들이 사실 거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또 다 약간 펼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의자에 앉아서 잠깐 볼게요. 자, 화면에서는 다 사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림이에요. 아까 제가 파티에서 봤을 때는 길쭉하게 보여지면서 자작나무가 계속 숲에서 뭔가 심겨지는 것도 그런 느낌이었지만 여기서 보니까 되게 펼쳐진 느낌으로도 보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같은 자작나무 심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였고요. 두 번째는 배롱나무 심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중요한 나무였었죠. 얘는 거실 창문에서도 소파에서 앉는 거, 식탁에서 앉는 위치,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가면서 보이는 위치, 또 집에서 올라오면서 보이는 위치, 이런 여러 가지 위치들을 확인하면서 제가 봤던 것들도 또 다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자작나무도 또 이야기를 이어가보면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담장 뒤에도 제가 심으면서 되게 두터운 자작나무 숲이 보였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어떠세요? 오늘 1일차 저 시제 공사가 이어졌는데 오늘 며칠간 이어가면서 쭉 이야기 따라오시다 보면 이호가 어떤 시제 기법들을 가지고 좋아하는지, 물론 이거는 이 현장마다 좀 달라서 다른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있어서 만큼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시제가 이만큼 역시 정원의 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원의 꽃이구나 라는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따라가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